보이시나요? 저 물길 끝에 펼쳐진 호수가 일레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큰 일레 호수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해발 888m,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한 호수인데요. 크기는 116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상당히 큰 호수예요. 그리고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여기에만 서식하는 동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랫동안 이 호수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인따족이 있다고 해요. 호수를 벗삼아서 호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만 해도 되게 평화로울 것 같고 신비스럽지 않아요? 저기가 선착장인 것 같아요. 선착장에서 가이드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 잉글라바, you're my guide. 아, 잉글라바. I'm your tour guide. 아, 예, yeah. Yeah. Hello. Okay, over there. Yeah, over there. Okay, let's go. Oh, I see so many tourists here. Start over here. This is the boat jetty. It is not privately, so it will be a little bit crowded and so many travelers. Yes, I see, I see. 좁은 물길을 따라다니기에 이곳의 배들은 가늘고 깁니다. 배를 타고 45분 정도 가야 일레호수에 도착합니다. We almost got to the open water, to the lake. Yeah. After almost finished the canoe. 드디어 목적지가 보이네요. 다양한 동식물의 보금자리인 일레호수는 호수의 아들이라는 뜻의 인따족 거주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풍경이 또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침부터 호수에는 고기잡이 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긴 걸 들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발 가지고 낚시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자유자재로 여기 아킬레스건 있는데 저 발목 뒷부분에다가 롤을 하고 장단지 근육 그리고 여기 어디지? 허벅지 근육을 이용해서 노젓는 모습도 신기하고 진짜 잘해요. 저렇게 통발에 밑이 뚫려 있는데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걸까요? 이거 신기하네. 아, 이거 진짜 신기하네. 옆으로 도망가서 어디 있냐면 이 부분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들어 올리면 여기 물고기가 있는 상태로 이제 잡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하루에 몇 마리 정도나 잡을 수 있어요? 요즘은 물고기 잡이보다 관광객들에게 전통 방식의 고기잡이를 보여주고 수입을 얻는다고 하네요. 드지마, 드지마.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바다같이 넓은 호수를 달립니다. 탁 트인 풍경에 가슴까지 시원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마을이 나타났는데요.
일레오수엔 17개의 수상 마을이 있습니다. 호수 한복판에 지금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쪽에 보면 전기줄이 전부 다 연결이 다 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가로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 그냥 우리가 도보로 다니는 길 대신에 수로가 되어 있고 배를 타는 것만 빼고 나면 그냥 마을이에요. 가다 보니 제법 큰 건물이 나타나는데요. 그 앞에 배들이 모여 있습니다. 배를 타고 앞에 쫙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선착장인가 싶기도 하고.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곳은 마을의 초등학교입니다. Because most of the small kids they can start using the boat by themselves, so they are kind of waiting for their kid. 왜 어머니들이 학교 위로 안 올라가고 지금 이 아래만 계세요? School permission, they don't allow them. Not to be distracted. 이곳은 호수에 흙을 메꿔서 만든 학교인데요. 일레호수에서 아이들이 흙을 밟고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흙이 무너질 수 있어서 무거운 어른들은 출입 금지입니다. 학교 시간,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우리의 학교 풍경과 비슷하죠. 다른 거라면 차가 아니라 배를 타고 온다는 거죠. 됐다. 잉글라바. 와, 이거 뭐야? 박인가? 와, 이거 박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신 거예요? 이게 뱅이라고. 일레오수의 수경재 배지 쭈미오에서 키운 박입니다. 와. 진짜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올라가 봐도 된대요. 와. 오, 토마토가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 안에. 와. 일레오스에서 수확한 토마토입니다. 이곳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시장에 내다 팝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골라주신 이 으악 많은 토마토 중에서도 진짜 맛있는 토마토들만 이렇게 다 골라주셨어요. 진짜 달아요. 아니, 토마토 왜 이렇게 다르지? 설탕을 발랐나? 쭈미오를 보고 싶어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부집을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어디예요? 이탈리아 호텔에서 쭉 나가서 네. 가서 저쪽에 저 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주가 봐. 아주머니께서 알려주신 토마토 농부집에 도착했습니다. 잉글라바. 잉글라바. 아, 감사합니다. 대나무로 기둥을 세워 만든 인따족의 수상가옥입니다. 공간도 널찍하고 시원합니다. 가족들을 소개해 주시겠다는데요.
Over there, his daughter. His daughter. That one also his daughter. And me. Oh, 근데 집안의 느낌이 정말 좋아요. 딱 들어오는 순간 일단 첫 번째 시원한 느낌과 함께 잘 정돈돼 있고 엄청 튼튼하고요. 아니 바닥에 양탄자가 깔려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와 진짜 이건 돈 주고 못 사는 풍경이구나. 여유로운 느낌들 딱 여기 펼쳐져 있어요. 어디 나갈 모양인지 배를 준비합니다. 어디 가세요 지금? 궁금했던 인타족의 수경재 배지 쭈묘를 보러 갑니다. 쭈묘는 호수 위에 있는 밭인데요. 대나무 틀 위에 부력이 있는 수초와 진흙을 얹어 농작물을 키웁니다. 이곳이 아버님의 토마토 밭인데요. 오늘은 햇빛을 가리는 큰 잎을 따주러 왔습니다. 일레오수에서 생산되는 토마토가 미얀마 전체에서 생산되는 토마토의 절반이 넘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지는 어째 뭐 어째 어째 빈에서 빈도 통시래 돈에 면하슬로 나야 러시메리. 지금 가로 길이가 300m, 세로 길이가 150m 정도 된다고 해요. 와 그런데 지금 보면 제 눈 앞에 있는 저 1m 안쪽에만 이렇게 많이 열려 있잖아요. 나중에 익어 가는 계절에 오면 토마토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일레오스에서의 농작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 수경 재배를 하는 애는 아니에요. 토마토는 이제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물 속에서 뿌리를 내려서 그 위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자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수경 재배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물 위에다 불에옥잠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 흙을 쌓고 그 위에 토마토를 올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말 최고의 환경을 갖춰준 거죠.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집 앞 호수에서 목욕 중이네요. 아유 시원하겠다. 얘들아 근데 어떻게 갔어? 거기 어떻게 갔지? 야 잠깐만. 우차 우차 우차. 비누칠을 하고 호수로 뛰어듭니다. 오! 아 저렇게 하는구나. 와! 순식간에 샤워 끝! 그냥 다이빙을 한번 해버렸어요. 이거 한 번으로 그냥 다 헹굼 끝! 이렇게 쉽게 그냥 샤워가 끝나버렸어요. 집안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 호수에서 잡아온 통통한 생선을 굽습니다. 와. 계속 옆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갖고 참기 힘들 정도인데 와 호수에서 태어나 호수의 길에 사는 인따부족. 호수가 내어주는 생선과 그들의 지혜로 키운 농작물들 덕분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지금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저 아래 계단에서부터 계속 올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9명이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엄청 많아졌어요. 보통 아침과 저녁은 일가 친척이 함께 모여서 먹는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먹는 내내 챙겨주셨는데요. 아가 좋다고 해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까지 감사합니다. 오베마 시두시다. 아내가 있습니다. 루피우가. 마오비야. 와이프 시래. 메인마 시래. 메인마 시래. 영시어라 루피우 디마. 여기 세 명은 다 총각입니다. 너와 더미다 나요시래. 다더미 나요. 내 여발장아 뷰. 여발장. 하고 곧 결혼하실 거예요. 카메라맨 어때요? 제가 또 벨롤레는 왜? 제일 젊어요. 함께 먹고 함께 웃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그들과 함께한 하루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주도 인바레 제주바 바이바이. 아유 아버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주바. 신비한 나라 미얀마에서 만난 따뜻하고 순수한 사람들. 그들의 미소는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